원내대표님이 중진까지 총사퇴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세현 의원님의 고뇌에 찬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공수처 법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왼쪽으로 사회주의로 더 접근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지를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책무라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한다면 어떠한 것에도 저는 연연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당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당의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혹시 강경투쟁을 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서 4월처럼 하시겠다는 건지 좀... 이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저지를 위한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가는 거 관련해서는 내일쯤 한번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현안이 많은데 이인영 대표님 어제 하셨던데요. 내일쯤 봐서 좀 말씀 나누든지 하죠. 상당히 그래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거 저희 당의 입장이니까요.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